파리, 전 세계 영화상 61관왕 131개 노미네이트 오스카에 따놓은 당상, 관록의 배우 윤여정, 사진과 할리우드 스타 스티븐 연, 연상엽, 미소을 맞잡은 영화 미나리가 지난 8일 미국 현지 시각 열린 워싱시 비평가 협회상 워싱턴 D.C. 에리어 필름 크리틱스 어소시에이션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과 아역배우상을 수상하며 전세계 영화상 61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수립, 특히 또다시 연기상 트로피를 거머쥔 윤여정은 여우주연상 21관왕이라는 전무후한 기록으로 한국 영화계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윤여정, 미 연기상 21관왕. 라이징 스타 등극 미나리에서 희망을 키워가는 할머니 순자 역으로 열연한 윤여정은 선셋 필름 서클 어워즈, 선셋 필름 서클 어워즈, SFGA, 보스턴 비평가 협회상, 바스턴 서사이어티 오브 필름 크리틱스 어워즈, BSFC, LA 비평가 협회상, A. 필름 크리틱스 어소시에이션 어워즈, 네프커, 미국 여성 영화기자 협회상, 더 얼라이언스 오브 위민 필름 저널리스트, AWFJ, 노스캐롤라이나 비평가 협회상, 노스캐롤라이나 필름 크리틱스 어소시에이션 어워즈, NCFC어, 오클라호마 비평가 협회상, 오클라호마 필름 크리틱스 서클 어워즈, OFCC, 그레이터 웨스턴 뉴욕 비평가 협회상, 그레이터 웨스턴 뉴욕 필름 크리틱스 어소시에이션, 그훈이 프커, 콜럼버스 비평가 협회상, 콜럼버스 필름 크리틱스 어소시에이션 어워즈, 샌디에이고 비평가 협회상, 샌디에이고 필름 크리틱스 서사이어티즈 어워즈, 뮤직시티 비평가 협회상, 뮤직시티 필름 크리틱스 어소시에이션 어워즈, 디스커싱 필름 비평가 협회상, 디스커싱 필름 크리틱스 어워즈, 샌프란시스코 비평가 협회상, 샌프란시스코 필름 크리틱스 서클 어워즈, SFFCC, 세인트루이스 비평가 협회상, 스트리트 루이 필름 크리틱스 어소시에이션 어워즈, 전미 비평가위원회상, 내셔널 보드 오브 리뷰 오브 모션 픽처즈 어워즈, 노스 텍사스 비평가협회상, 노스 텍사스 필름 크리틱스 어소시에이션 어워즈, 뉴멕시코 비평가협회상, 뉴멕시코 크리틱스 어워즈, 캔자스 시티 비평가협회상, 캔자스 시티 필름 크리틱스 서클 어워즈, 뉴욕 온라인 비평가협회상, 뉴욕 필름 크리틱스 앤 라인 어워즈, 미국 흑인 비평가협회상, 블랙 필름 크리틱스 서클 어워즈, BFCC, 골드리스트 시상식, 골드리스트 어워드, 워싱턴 C. 비평가협회상, 워싱턴 D.C. 에리어 필름 크리틱스 어소시에이션 어워즈 등에서 파죽짓의 수상 행진을 이어가며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21번 품에 안는 기업. 이와 관련 미국 대중지 버라이어티는 전미 영화계에 주목받는 스타로 급부상한 윤여정을 오스카 여우조연상 예상 1위로 꼽, 게다가 지난 4일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미국 영화배우 조합상 스크린 액터즈 길드 어워즈에서도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면서 윤여정의 오스카 입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앨런 김, 천재적 연기력으로 전세계 매료. 워싱턴 DC 비평가 협회상에서 아역배우상을 받은 앨런 김, 앨런 S. 김, 사진, 은 미나리에서 할머니와 사는 게 영 못마땅한 미워할 수 없는 장난꾸러기 막내 데이빗 역을 맡았다. 데이빗은 순자, 윤여정 분과 팽팽한 대립을 이루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오직 앨런 김만의 존재감으로 작품의 활기를 불어넣는 장난스럽고 유쾌한 방법으로 정의상, 니 아이작정, 니 아이적정, 감독의 자전적 인물을 그려내면서도 모든 것에 경외심을 느끼는 소년의 시선을 통해 삶의 이상하고 아름다운 방면을 보여 스튜디오의 순수한 매력뿐만 아니라 감독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표현해내는 등 천재적인 연기력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스티븐 연, 오스카상 노미네이트 가능성 주목. 미국 영화배우 조합상에서 영화부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스티븐 연은 미나리에서 희망을 찾아 나선 아빠 제이콥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아시아 태평양 엔터테인먼트 연합 코알리션 오브 에이전 퍼시픽스인 엔터테인먼트 케이프에서 주최하는 골드리스트 시상식 골드리스트 어워드와 함께 노스 텍사스 비평가 협회상, 노스 텍사스 필름 크리틱스 어소시에이션 어워즈, 덴버 영화제, 덴버 필름 페스티벌에서 남우주연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상관왕을 달성했다. 또한 독립영화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의 남우주연상에도 후보에 올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 이민 가족의 미국 정착기 그린 영화제 36회 썬댄스 영화제 더 썬댄스 필름 페스티벌 심사위원 대상 및 관객상 수상을 기점.
Moonlight, Moonlight, 노예 12년, 12 Years a Slave 등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을 탄생시킨 브래드 피트의 제작사 플랜 B가 제작해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Moonlight, Moon, Moon, 에이드 버드, 에이드 버드, 더 랍스터, 더 랍스터, 플로리다 프로젝트, 더 플로리다 프로젝트 등 수차례 오스카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A24가 북미 배급을 맡았고 문유랑 가고, 어뉴랑 가고, 노 제60회 칸 영화제, 페스티벌 더 캔에서 황금 카메라상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후보에 오른 정의석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아 주연 배우로 출연한 한국계 할리우드 스타 스티븐 면은 브래드 피트와 함께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제27회 미국 배우 조합상은 오는 4월 4일 또한 제93회 아카데미상의 후보 발표는 3월 15일 시상식은 4월 2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1 아카데미 유력 후보작으로 예측되는 미나리는 올봄 3월 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될 사진 및 자료 제공 등 오판 시네마 구계자들 워싱턴 DC 비평가협회 공식 트위터 보도자료 및 기사 대보 프레스 앤 누데일 케야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파수꾼 뉴데일 뉴데일 2.co.kr 카피라이트 C 2005 뉴데일 뉴스 무단전제 재배포 금진 뉴데일 댓글 운영정책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자버스크립트를 활성화해